풀어봅시다. 자,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생각.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The mind is essentially a survival machine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생존 survival machine 생존의 기계이다. 나는 이렇게 약간 비유법적 표현인데 뭐라는 소리예요? 생각이라는 게 비유법적으로 좀 비유를 좀 했는데 그럼 생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생존의 거다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게 생존의 기계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약간 비유법적 표현이죠. 그래서 attack and defense 그죠? 공격과 방어 그 방어 근데 against other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생각에 반대하는 그죠? 다른 생각에 대한 반대하는 그러니까 the mind 생각이라는 것이 생존의 기계니까 얘네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other mind와 반대되는 이거에 대한 공격과 방어 그죠? 또는 콤마 찍고 gathering 정보를 생각을 모으고 storing 저장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과 같은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어하는 것이 1번 방어와 공격 그 다음에 모으는 것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정보를 분석하는 것 이러한 것 이것이 is what it is good at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이 마인드죠. 생각이라는 게 잘하는 것이 그거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해서 분석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각이 잘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하는 건데 더 잘하는 것보다 It is not at all creative. 결국에는 하고 싶은 말이 얘네요.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not at all 전혀 creative는 하지 않은 creative한 것은 아니다. 결국에는 생존의 기계이며,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에 대해서 살아남는 게, 생존의 기계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게 생존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보를 모아서 저장해서 분석해서 그 다음에 살아남는 거죠. 생각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하기로 했던 것 중에 기억하고 있는 거 있나요? 작년 이맘쯤, 그러니까 작년 이맘쯤 좀 너무 멀고 12월까지네, 작년 12월. 그러니까 한 세네 달 전이죠. 세네 달 전에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한 네 달 동안, 세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막 코로나 생겼고 막 여러 가지 막 웃고 막 슬프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서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마인드라는 것은 생존의 기계라고. 그리고 잘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 생존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내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나 그것이 크리에이티브와 관련된 건 전혀 아니라고요. 창의적과 기억력.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 글은 여기서의 마인드에서의 서바이벌과 이 크리에이티버티는 같은 개념, 다른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지만 그것이 기억을 하에 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서바이벌은 기억에 남는 거니까. 기억에 남는 걸 말하니까. 그거와 크리에이티버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게 뭐냐? A true artist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의 artist는 이건 형용사고 여기서의 artist는 모든 진정한 예술가들은 무엇을 create,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나 만들어놓는 거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No mind, 생각이 전혀 없는. 왜냐면 여기서의 mind는 survival이기 때문에 survival,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작곡가를 생각해볼까요? 노래가 나와요. 이 사람이 기억을 더듬어서 옛날 노래를 꺼내서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기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기억 없는 곳으로부터 뭔가를 창조하기 시작한다. 이게 이거의 요지문,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의 주제문이죠. 생각이 없는 장소, 여기서는 뭐 상태로 보셔도 되겠죠. 그 상태로부터 창작이라는 게 일어난다. 즉, 콤마를 찍고 나서 이런 곳으로부터 inner, 그죠? 내 안에 있는 still, still은 이 still이라는 것을 지금 NESS를 써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죠. 그 말은 이 still의 형용사형을 명사화시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still은 무슨 뜻이 있으니까 형용사로 정지된. 고요한. 물론 부사로는 여전히. 그 다음에 연결부사. 연결사로는 하지만이라는 뜻도 있죠. 그 중에 여기서는 NES를 붙인 것은 형용사형의 내용이었겠죠. 바로 inner, 내면의 내면의 고요함이다 라는 말은 고요함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함께란 뜻이에요. 혼자란 소리예요. 혼자. 혼자라는 것은 창작이라는 것은 혼자로부터 온다는 것은 기억에서 온다는 소리예요. 그 전에 있던 기억력 모든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와는 정반대 개념이죠. 이 스틸리스가 의미하는 비유법적 개념은 지금까지 모아뒀던 나의 정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inner stillness 외워야겠죠. 그 다음에 no mind 외워야겠죠. 이렇게 우리 약간 역설적인 표현들을 단어는 당연히 여기서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면 당연히 어렵죠. Even great scientist 이제 이분이 나왔으니까 이분이 나오면 저분이 나올 차례일까요? 자, 이분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강조라는 말은 이제 할 말 다 했다는 소리예요. 이 밑에는 이거에 대한 뜻을 더해주는 것뿐이지 새로운 정보가 나오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강조라는 표현은 강조가 시작됐다는 말은 주제문 다음에 강조가 시작된 것은 그 주제문 다음에 강조가 시작된 것은 할 얘기는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강조는 진술, 쉽게 말하면 반복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은 끝났고 이 맨 밑에 들어갈 내용을 어떻게 할지만 잡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선택지를 잠깐만 봐볼게요. 선택지 보기 전에 여기만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 이 주변에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는지 봐야 되니까 이 가로를 포함한 이 핑카를 포함한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소우부터 여기까지를 내려오는 데 있어서 이 전체 내용이 가져야 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억에 남겨라 쉽게 말하면 생각, 마인드를 해라 말아라 여기 마인드를 노 마인드가 여기서는 요지죠. 다른 생각 하지 말라 소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기억에 남겨라가 마이너스니까 기억에 남기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서바이벌 기억해서 내 정보를 남겨둬라의 반대니까 이 전체 글은 이 플러스로 가야 되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기억 노 마인드로 가려면 이게
이게 노우 마인드로 가려면 여기 빈칸에다가 플러스를 쓸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살지 마세요 라고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한번 봤더니 So I would say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죠? Simple reason. Simple reason. 가장 간단한 이유. 왜? 뭐라는? Why? 여기서 why는 관계부사죠. 왜? 뭐라는 이유죠. Majority of scientists, 과학자들 중에 majority가 주어입니다. 대다수. 대다수가 그죠? 이건 요거 좀 알아두세요. Are. Majority가 단수라고 해서 단수를 쓰시면 안됩니다. Majority는 major죠. major에다가 majority 얘는 부분주어입니다. 부분주어. 부분주어는 얘가 단복수를 나타낼 수 없어요. 대다수라는 것은 most 같은 개념이고 일부라는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뭐 25% a quarter a quarter 뭐 3분의 1 이런 표현들의 단복수 is냐 are냐는 얘네들이 나타낼 수 없습니다. 누구의 누구의 부분이냐에 따라 단복수가 바뀌기 때문이죠. 복수의 대다수는 복수입니다. 단수의 대다수는 단수. 사과 하나의 대다수는 단수예요. 그래서 주어가 얘지만 전치사 뒤에 있는 얘 절대 주어 아닙니다. 어쨌든 말해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are not creative. 얘 뭘 지금 말하고 싶고요. 과학자들은 뭘 한다?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에 남겨놓는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과학자는 이 글에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창의적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기억, 여기 과학자라는 것은 누구의 상징이냐면 지식, 기억, 그리고 여기 예술가는 창의성. 창의성은 내면의 고요함, 즉 혼자, 외로움, 기존에 있던 생각들과 상관없는 노우 마인드. 이해가셨나요? 창의성은 여기서 요지고요.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노우 마인드라는 요지고요. 과학자의 지식과 기억은 여기서 반대적 개념이에요. 반대적 개념. 그러니까 긍정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긍정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의 요지를 말하기 위해 과학자를 데리고 나왔다고요. 과학자. 기억내는 거. 기억해서 말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죠? 마인드는 생존해서 남아있는 거. 머릿속에. 이게 이거를 대표하는 게 과학자고요. 이 글의 요지는 과학자가 아니죠.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를 고르신 분은 다 틀린 거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한 이유가 주어져. 가장 간단한 이유. 뭐라는 이유? 얘네들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대다수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는 가장 간단한 이유가 주어 동사가 is죠. 그 이유는 is not because. 이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don't know how to think.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They don't know how to. 무엇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반대만 적어놓으면 되죠. 과학자가 여기 잠깐 보시면 기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여기 나오죠. 기억을 하고 분석을 하고 얘네들이 다 과학자의 특성이에요. 과학자들은 기억하고 분석하고 그거를 저장해요. 즉 이게 how to think예요. 과학자들은 how to think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요지인 예술가들은 창의적이에요. 창의적. 창의적. 여기 creative. 거기다 하면 no mind예요. no mind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your how to think하고 no mind는 무슨 관계예요? 당연히 반대 관계예요. 그러면 이 no mind 집어넣으시면 정답이에요. 선택지에서 no mind가 누굽니까?
오답률이 가장 많은 선택지가 5번입니다. Use their imagination. 예술가. 상상력을 써라. 상상력을 써라. 상상력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는 방법을 모르네. 이게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Use their imagination. 이 imagination은 누구의 산물입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지네이션을 써라와 아무 생각하지 않아야지 창의적인 게 나온다가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use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개념이잖아요, 지금. 뭐가 분석해서, storing해서, gathering해서 이미지네이션을 써라.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용하는 게 창의가 아니라 아무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How to think가 아니라 think하지 마를 써야 돼요. think하지 마. 뭔가를 사용해라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5번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거기다 꼭 써놓으세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죠. 야 예술은 여기 설마 빈칸에 그러니까 5번을 쓰신 분들은 이 빈칸 이거의 요지가 예술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아니다. 지금 1번이 두 번째로 오답이 맞습니다. 1번을 찍으신 분은 아예 이 글의 요지를 과학으로 잡으셨어요. 1번을 찍으신 분은 organize their idea. 이거 organize their idea는 누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과학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을 쓰신 분은 아예 이 글의 요지를 과학으로 본 거고 5번이라고 쓰신 분들은 예술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 예술가들에서 얘가 너가 생각하는 예술가 말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술가는 create from a place of no mind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야지 creative가 나온다라고 정의를 내렸으니까 그 사람의 생각을 적어주면 생각하지 없어야 돼요. No mind. 그래서 이거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Stop thinking하고 stop to think는 다르죠? 이 글의 정답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니까 여기로 간 거예요. Stop thinking. 이건 생각하지 마, 이 말이죠. 생각하지 마고. 밑에는 무슨 말이고? Start to think는 무슨 말이고?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라니까 여기는 고민을 하세요, 이 말이고. 고민해, 이 말이고. 다르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뀌어서 말하면 콧방귀 한번 켜주고 당연히 틀렸다라고 딱 쓰시면 됩니다. 이게 33번이고요. 이게 오답, 이게 제일 많이 틀렸네. 왜 이게 오답률 1위가 됐을까요? 이 말에서는. 31번을 키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6일짜리. 31번이 오답률 2위입니다. 2위. 19년 6월 모의고사, 작년 모의고사 중에 1위짜리가 31번이네요. 물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은 좀 있어요. 지금 이제 황국고 같은 경우는 이 33번을 내가 방금 풀어서 정답은 냈지만 문제가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해석을 전혀 안 한 이 가운데 거 다시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이것만 딱 풀면 풀고 갑시다. Creative는 정의를 딱 내려주고 있죠.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술입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고 이렇게 명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된 것은 무조건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onsider 우리가 consider 여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려면 이 뒷문장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이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하다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와야 되죠. 그럼 뭐 어디가 불완전해 보이세요? 이 뒷문장이 불완해야 되잖아요. We usually consider uniquely human. 이거 무슨 어디가 뭐가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빠져 있느냐? 여기 봤더니 consider 다음에 목적어가 빠져 있죠. creative라는 것은 어떤 거냐? 바로 스킬이다. We consider skill uniquely human. 이 말이죠. 스킬인 우리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인간의 것이다. 이거 여기서의 휴먼은 형용사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skill is human. 인간의 것이다. 이거 빼고 목적어 이렇게 쓴 거죠. 오형식으로. 그래서 skill이 생략돼 있으니까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특하게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스킬이 바로 창의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휴먼을 형용사로 보셔야 되고 그 형용사로 수식하는 부사가 가운데 껴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목적어가 생략된 거고 목적어가 생략됐으니까 이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이렇게 정의를 딱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 정의가 이번에 요지려면 창의적인 것은 인간의 것이만의 것입니다가 이걸 요지해야 돼요. 그럴까요? 아닐까요? 이걸 요지로 봐야 돼요? 통역? 요지로 봐야 될까? 통역으로 봐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를 딱 밑에 선택지를 봐보면 여기 밑에 나오죠? 밑에 가면 봐볼게요. 바로 문제 푸는 거 봐볼게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We must face, 우리는 직면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Possibility,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 우리의 능력, 뭐하고자 하는 능력? To be creative, 창의적인 우리의 능력이 is not, 이거하지 않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창의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유일한 인간의 것이다 라고 창의력을 인간의 유일한 것이다가 이게 통념이라면 밑으로 내려와 보면 창의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다 아니다 인간의 유일한 것이 창의력은 아닙니다가 이걸 요지이다라면 그죠? 이 창의력은 인간의 것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결국에 뭐일 수도 있다? 다른 동물의 것일 수도 있다. 다른 동물도 창의적이다. 이게 이걸 요지가 되거든요. 이게 요지면 얘도 요지죠. 그러면 다른 동물도 창의적이다 라는 말을 여기서 완성하려면 We must face the possibility. 이러한 가능성을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뭐라는 가능성이냐? 우리의 창의적인 능력이 is not 여기다 뭘 써야 돼요? 한글로 해보세요. 유일한이에요. 다른 동물도 있는이에요. 다시 한번 is not이에요. not 여기에 유일한이 들어가야 되죠. 인간의 창의력은 유일한 것이 아니다. not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유일한에 해당하는 단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유니버설은 뜻이 뭐예요? 보편적이에요. 그러면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도 다 있다는 소리예요. 다 있다. 이게 정반대예요. 다른 애들도 다 이 말이에요. 유니버셜. 보편적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이 말이니까. 이거 모두가 이 말이니까. 다른 동물도 이 말이니까. 모두가 이 말이니까. 자. 창의적이라는 것은 학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학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만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인간의 창의력은 다른 동물도 학습이 됩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창의적이라는 것은 다른 동물도 학습이 됩니다라는 것은 유일하다는 소리예요. 유일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도 모두라 소리예요. 누구나라 소리예요.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다. 여기는 유일한이 들어가야 돼요. 유일하지 않다 해야지 이거의 요지예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기도 누구나 모두다. 이거 논어를 듣는 이걸의 요지하고 유일하냐, 모두 다 가능하냐고 전혀 상관없는다, 그죠? 챌린지들도 상관없는다, 그죠? Unrivaled. Rival이 무슨 말입니까? Rival이 무슨 말이에요? Rival. 일단 몇 명이 있어야 돼요, 라이벌은? 두 명은 있어야 되죠. A와 B,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언이니까 상대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네요. B 없애. 그러면 이 뜻이 결국에 무슨 뜻이에요? 혼자라는 소리예요, 혼자. 언라이벌은요, 상대가 없어요, 이제. 상대가, 적절한 상대가 없는 이에요. 결국에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Only예요, only. 예를 들면 유승현 선생님의 외모는 unrivaled. 베이징 선생님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unrivaled, 유일한 거죠. 대상에 상대가 없는 거죠.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only의 뜻을 여기서는 unrivaled 단어로 바꿨을 뿐이고 여기서 가장 오답이 많은 이런 보편, 정반대를 적으시면 오답이에요. 이 정반대가 원래 오답률이 높아요. 그죠?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셨어요? 그럼 이제 이 글의 가운데 것은 선생님이 좀 다시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오답률이 왜 높았는지만 좋은 문제입니다. 좀 눌러주실래요? 감독님?